키가 중3 고1 고2 때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생명과학의 마지막 파트, 생물 다양성 환경이라는 건데, 먼저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봐야겠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개념.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이냐? 어떤 특정 생태계에서 생태계의 생명체 다양한 생명체의 특정 생태계의 생명체의 다양한 정도 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체가 있었고 이 개체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개체 군이 됐죠. 그리고 개체 군이 모여서 뭐가 되고 분진이 되고 이런 생물 분진의 무기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생태계를 구성했다. 봤었는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이 각각이 얼마나 다양하냐는 거. 근데 어차피 이 개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 홀몸이니까 상관없는데 개체 군들이 모이면 여러 개체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좋은 관에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생태계는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그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 색깔이 잘 안 나와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각 개체가 개체간 유전 형질의 차이. 각 개체간 유전 형질의 차이로서 각 개체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다르게 되는지, 형질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경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경우 뭐가 유리할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면 뭐가 유리하냐? 자, 환경 적응력. 더 높아지다. 따라서 이를 통해 뭐가 가능하냐면 종족 유지가 가능. 단일종 하나만 있어가지고 유전적 특성이 모두 다 비슷하다면 어떤 특정 환경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적응하지 못하고 다 멸종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거기에 대해서 환경 적응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다. 유전적 다양성은 그럼 어디에서? 이 개체 군 간에서. 근데 이거는 단일종이겠죠. 다양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 다양성입니다. 종
다양성이란 건데 이건 어디에서? 군집 내에서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이제 얽혀서 살고 있겠죠. 좋은 가능성은 뭐냐? 어떤 군집 내에 군집 내 여러 생명체 다양성이라는 건데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종 다양성이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종 다양성이 높을 때는 뭐가 유리하냐? 생태계 평형 유지가 더 잘 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단순한 생태계와 복잡한 생태계 그럼 단순히 먹이사슬만 있고 이게 먹이 그물로 얽혀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그런 내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생태계 다양성.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생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 이제 환경 조건을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조건을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양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 뭐 사막이라든가 밀림이라든가 혹은 뭐 갯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원 등등 여러 무기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다양한 생태계가 또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이 생태계가 다양할 수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을 수 각 생태계마다 어떻게 되겠어?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생태계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인접한 생태계의 경우 인접한 생태계 경우에는 유사한 종 가깝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생태계 구성이 비슷하고 비슷한 종들이 나타나는 게 이 생태계 다양성의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종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두 개의 생태계를 한번, 인접한 두 개의 생태계를 한번 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인접한 두 개의 생태계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두 생태계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는
그게 무슨 일 있었는데? 땀이가 많이 달라요. 아,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기고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먹고 사는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 자,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먹고 사는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가 사냐면 메뚜기가 살아요. 메뚜기가 사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개구리도 사는데 개구리도 사는데 얘랑 좀 유사한 이건 두꺼비야 두꺼비 두꺼비 이렇게 두 마리가 살고 있어. 두꺼비도 살고요. 두꺼비도 살고, 그 다음에 참새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거기 맞춰서 뭐도 있냐면, 독수리도 있어, 독수리. 자, 그러면, 자, 이 A라는 생태계와, 자, A 생태계와, 이 생태계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생물 다양성이 좀 높은 곳은 어디겠어? 이쪽이 더 높겠죠. 다양성 어디가 높다? 이쪽이 더 높겠다. 그 이유는 좀 더 다양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겠죠? 종 다양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A 생태계의 그럼 특징은 뭐냐? A 생태계의 특징은 뭐가 많아? 나무가 되게 많죠? 이게 이제 뭐다? 우정종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요 종이, 나무 종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더라. 이런 생태계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태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생태계가 A 생태계와 B 생태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단순히 똑같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동일종이 있더라도 이건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동일종이 이제 네 종이 있더라도 만약에 얘가 없고 이 파랑이가 없더라도 이쪽이 좀 강세를 좀 띄고 있잖아. 어느 한 종이 특정 강세가 있는 것보다 여러 종이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종 다양성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생물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라는 거. 이거는 두 가지의 생태계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두 생태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번 더 네모를 크게 그려야겠어요. 자, 첫 번째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풀이 자라요. 기본적으로 풀이 자라고 있고요. 풀!
뜯어먹고 사는 누가 있냐면 메뚜기가 있어. 메뚜기 풀 뜯어먹고 사는 메뚜기. 그리고 이 메뚜기를 잡아먹고 사는 누가 있느냐. 관계를 본다면 어떻게 돼? 풀은 누가 뜯어먹고 살고, 메뚜기 뜯어먹고 살고, 개구리가 메뚜기 먹고, 독수리가 개구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 생태계. A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인접한 다른 지역에 있는 B 생태계를 한번 살펴보죠. 인접한 다른 지역에 있는 비생태계입니다.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비생태계, 비생태계. 근데 자, 이거 똑같이 이제 풀이 자랍니다. 이렇게 풀이 자라고요. 풀이 자랐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사냐면 자 메뚜기가 살아. 메뚜기 뚜기뚜기 메뚜기. 근데 이제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누구도 사냐면 자 여치도 살아. 여치 여치도 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개구리 살았잖아. 개구리 신기한 게 여기 누구도 사냐면 토끼. 자 호랑이. 토끼도 살고 있습니다. 토끼도 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독수리 살았잖아. 독수리 여기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 또 누구도 사냐면 여우도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존재하더라. 자, 그러면 먹이 관계를 보자면 풀은 여치와 메뚜기가 먹고 개구리는 여치도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겠지. 토끼도 이제 마찬가지로 풀 뜯어 먹을 거고 독수리는 누구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토끼도 먹을 거야. 여우는 개구리 잡아먹고 뭐 토끼도 잡아먹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단순한 먹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단순한 먹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복잡한 먹이 관계가 만들어져 있더라.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아 하나만 더 그릴게요. 한 놈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두꺼비야. 두꺼비도 있어. 두꺼비만 그려볼게. 이렇게 두꺼비 먹고 사나 여우가? 아무튼 고기를 뜯어먹고 산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이 단순한 먹이 관계에서 누가 멸종을 했느냐? 개구리가 깨! 죽어버렸어. 자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개구리가 사라져버릴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각각의 생각
생태계에서 개구리 사라질게. 자, 둘 다 개구리가 사라져버렸어. 개구리가 사라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느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자, 개구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뭐는 증가하고 뭐는 증가하겠어? 메뚜기의 개체 수는 증가하겠지. 메뚜기의 개체 수는 증가할 거고 그 다음 독수리 개체 수는 어떻게 되겠어? 독수리 개체 수는 감소할 거야. 메뚜기는 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며 독수리는 먹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감소하겠지. 그럼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독수리 이제 결과 어떻게 되겠어? 멸종. 사라져버리는 수순을 겪겠죠. 자, 메뚜기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 벌어질 상황은 뭐예요? 뭐가 줄어들? 풀이 줄어들지. 풀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풀이 감소해요. 풀이 감소하면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 누가 사라져버려? 풀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메뚜기를 제한할 요소가 없거든. 그럼 결국 이러한 결과로 누구까지 사라지느냐? 메뚜기까지. 여기 있는 메뚜기까지 사라져버리더라 라는 거. 또한 사라지더라. 자, 여기는 풀이 사라져버리는 거였고 그로 인해 여기는 메뚜기까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개구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 개구리가 없어졌으니까 뭐가 늘어나? 뭐가 늘어날까? 그치? 여치의 개체수나 혹은 메뚜기 개체수 늘어납니다. 뭐는 좀 줄겠어. 뭐 독수리 개체수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겠지. 독수리 좀 줄어들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여치와 메뚜기가 늘어나니까 덩달아 이제 누가 늘어나? 여치와 메뚜기를 먹고 사는 누가? 그렇지. 두꺼비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 두꺼비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 여기 독수리가 줄어들. 독수리가 줄어드는데 대신 두꺼비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해? 독수리 늘어. 그렇지. 다시 두꺼비가 늘어나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 먼 여치와 여치 줄고 그쵸? 그 다음에 메뚜기로 줄고 뭐는? 독수리는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따라서 알아서 사이클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생태계가 뭐 할 수 있다. 그치,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편이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종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이 뭐야 된다. 유지가 더 잘 되더라. 좋은 단서 보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된다. 근데 아까 왜 개구리가 이런 멸종했느냐?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럼 이런 멸종 사태를 막으려면 얘네 자체 간에 뭐가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야 종이 생존에 유리할 거야.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냐? 그건 바로 생물 자원을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물 자원을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럼 어떤 분야에서 생물 자원은 활용이 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먼저 의약품으로 활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품들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의약품에는 일단 버드나무. 버드나무나 아니면 주먹나무. 그리고 이제 푸른 곰팡이. 예를 들어 버드나무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걸 통해 우리가 아스피린을 정제를 하고요. 주먹나무에서는 탁솔, 텍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항암제, 항암제. 항암제는 텍솔을 뽑아낼 수 있고 푸른곰팡이에서는 항생제인 뭘? 페니실린을 추출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의약품으로 먼저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산업 자원인데, 산업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데, 목화나 뭐 양모라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목화, 양모, 뭐 고무나무. 목화는 뭘 만들 때 쓰고, 이건 이제 솜. 그래서 이제 모라고 하는, 이제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섬유에 활용이 되는 거고, 고무나무는 그래서 이제 천연곰 추출할 수 있죠. 합성곰 문제는 있었다. 천연곰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활용이 되느냐? 식량 자원으로 활용. 식량자원. 이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쌀. 그 다음 뭐 채소. 이런 거 육류. 어필. 다양한 우리가 이제 식량자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류의 이제 생활자원. 생활자원이라고 하는 게 휴식이나 휴양림. 휴양림이라던가, 아니면 식물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유전적 차원에서의 뭐 유전 공학에 대한 뭐 연구 자료 이렇게 활용이 되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물 자원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함에도 요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생물 다양성이 변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어? 보호를 해야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까는 바로 이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